엄마 건강 괜찮어? 예, 왜요? 아니,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 같아서.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 예민하니까 건강 쪽으로 많이 오잖아. 예. 근데 엄마, 야, 병진생도 올해는 삼재고 엄마도 삼재인데. 그래요? 건강 쪽으로 조금 조심하라고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나요? 어쨌든 신경이 예민하니까 몸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이제 위라든지 신경성으로 조금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남편 거는 건강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올해 7, 7, 49로 하잖아요. 7, 7, 그래요? 49살은 4월 1일생 이 네. 줄은 어찌 보면 중대가리 사주팔자고. 예. 4월 1일생이니까 이제 성질도 조금 급하면서도 좀 찬찬한 사람이네. 또 자기만의 이런 또 억수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네, 그죠? 근데 지금 뭐 하시려고 지금 전화를 넣나요? 문자를? 아니, 이게 점이 이게 잘안 풀려서 내가 지금 빨리. 이야기하잖아. 4월 1일생은 중대가리 사주팔자고. 엄마는 2월 제색줄이 강하잖아요, 지금. 어저께 엄마 생일이잖아. 그죠? 그건 2월생들은 엄마 건강 쪽으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예민하시고. 자기가 안 벌면은 돈이 안 되잖아, 안 움직거리면. 그리고 돈도 내가 벌어도 벌어도 크게 인덕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도 내가 뭘 해도 조금 생각을 조금 겁이 난다, 이 말이야. 뭘 한다 해도.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 엄마? 지금 전업주부예요. 아저씨는? 아저씨는 지금 무직이고요. 무직이 아직 직장이 안 다녀요? 언제부터? 좀 됐어요. 작년부터? 아니, 지금 몇년 됐어요, 지금. 직장이 없는데? 예, 직장이 없으면 그리고 제가 뭐지? 재작년까지를 이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상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치. 직장이 잘안 구해지더라고요, 직장이 이게. 지금은 없지. 작년까지는 직장이 별로 없어, 엄마. 올해는 조금 직장을 한번, 엄마 한번 좀 열어봐, 엄마, 올해. 올해는 그러면 엄마가 음력 3월이 넘어가고, 한 4월이 넘어가, 음력으로 3, 4월 되면 어디 직장이 조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엄마, 혹시 그러면 혹시 남편분은 언제쯤 남편 가능할까요?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좀 조금 꺾어야 되겠다. 자존심 세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조금 낮춰야 내가 어디 가서 직장을 생겨도 내가 사람들하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조금 하찮은 데는 안 가실라 하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을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 자존심도 내려야 되고 위에 것만 보지 말고 밑에 아랫도리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위에 거를 보지 말고 가라. 혹시 그러면 저희 가정은 지금 즉, 가정은 솔직한 말해서 엄마가 지금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참고 가시잖아. 그지? 근데 이 집에 엄마 내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 집에 산소를 혹시 이장을 했나요? 아니요, 이장을 한적 없는데. 산소를 손을 댔나요,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근데 나는 봤을 때 산소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엄마. 그래요? 저희 산소 바꾼 적 없는데? 산소를 언제 갔다 오셨어? 엄청 됐는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산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시아버지 거? 연산소가 하나도 없어? 아니, 시아버지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아버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동네에 이제 꽂는 묘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우때 산소들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에 예. 바람이라 하거든요. 예. 산에 바람이라서 이 사람이 조금 아마 40대에 들어서고 예. 조금 힘들었지 싶어요. 그리고 이 목에 이 목으로 뭐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산소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든다. 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걸 얼마나 믿는가는 모르겠지만 쟤는 봤을 때 산소 쪽에다가 그렇게 조금 산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엄마도 지금 이제 이 두 분 다가 아저씨도 볼 때는 자존심을 조금 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엄마는 직장을 제가 볼 때는 음력으로 3월 4월 달 요래쯤 되면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자녀 한 명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 뭐지 이렇게 금전이나 이렇게 그 뭐지 가정에서 뭐 불안하 그런 거 안 돼요? 불안은 이제 엄마가 참고 사니까는 뭐 금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못 벌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엄마도 뭐 최대한으로 아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여기 이 가정에서 불화가 일나고 금전 때문에 싸워서 벌써 일났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이 지떼하고 병진생들은 참 좋거든요, 엄마 사이가. 예. 예. 사이가 참 좋아요. 좋은데 예. 이제 엄마도 어쨌든 간에 이 대준하고 살라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숨죽이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주도 어쨌든 간에 성질이 팍팍 하는 성질도 지금 많이 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작년에도 올해는 또 더군다나 눌삼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재 또 살도 조금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이제 올해부터는 엄마 운세가 조금 괜찮지만 이 대주님 집에는 어쨌든 산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요. 엄마 불다 보니까 이제 그 바람으로도 또 치는 것도 있고 또 이래 방신화 가정에 옛날에 또 이렇게 빌던 분도 조금 계시는 것 같고 무당이 아니고 집에다가 왜 자식 때문에 빌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다 조금 종교가 좀 틀리나요? 저희 종교가 제가 예전에는 이게 천주교를 다녔고 뭐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뭐지 그 이제 저희 그 직장에서 이제 만난 친구를 따라서 이게 뭐지 그 하나님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 아니길래 이제 그만뒀거든요. 본인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절에 한두 번 갔다가 뭐 여기 도시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몇 번 가가지고 그 후로는 안 갔거든요. 이제 종교 쪽에서도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요. 어떤 종교? 이 집에는 원래는 불교거든요. 대법절이라 예. 대부분 부처님 줄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부처님 전에 가서 공을 좀 드리세요. 아, 부처님. 예, 절에 좀 가세요. 절이라도 물이 조금 흐르는 조금 더 좋고. 아, 그래요? 거기서 둘이서 손잡고 예.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가슴이 좀 안 답답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가슴이 답답해 아파. 혹시 그리고 저희 자녀 한 명 있는데 그러면 뭐죠 생활은 학교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6학년이요. 2012년. 네. 서로가 결혼을 늦게 했구나. 예. 아저씨도 결혼 늦게 하고? 예. 뭐 초등학생이라도 지금 한창 사춘기가 들어와줘도 조금 멋을 조금 내려나네. 아 그래요? 근데 멋을 안 지금 사춘기가 돼서 예. 애기들이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멋이 들어오는 때예요. 예? 아 때인데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조금 잘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 아 머리는 공부머리가 있네. 아 그래요? 안 하는 것 같아도. 혹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사춘기가 있으니까. 사춘기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묻어난 애잖아. 예. 묻어난 애니까 또 친구를 또 얘가 생각할 땐 것보다 친구한테도 인기도 많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활동하면서 애가 예. 조금 얘 부끄럼도 많이 타는 애잖아. 소극적이잖아. 예, 예. 부끄럼 많이 타요. 그러니까 부끄럼도 많이 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지금 일로 주잖아. 둘이 다 대주하고 둘이 손잡고 저 예. 절에 가서 절 많이 해. 알았어요? 그래야 예. 직장도 들어오고 본인 예. 마음들도 조금 내려앉고 이 주변에 종교 바람도 많이 들어와 있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도 잘 안 돼. 알았어요? 예. 예. 절에 좀 다니세요. 예. 절에 가서 절 많이 해. 어쨌든 예. 도와달라고 절 많이 해봐. 자존심 예. 버리고 아저씨. 알았어요? 예. 아저씨 예. 자존심 버려야 된다.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